Times. 네, 우리 이교영 기타리스트가 무려 590kg를 든답니다. 네, 600 만들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쇠질 버라이티. 아, 요즘 이제 쇠질이 지금 버즈비에 약간 살짝 유행이라 지금 현PD님하고 교영씨가 이제 양대 리프터고요. 리프터 양대 3매이고 교영씨가 지금 현재 3대 590. 현PD님이 지금 500을 얼마 전에 돌파하셔서 아마 지금 한 500, 한 뭐 510? 한 요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둘 다 500대고 교영씨는 이제 600을 곧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리고 저하고 은총씨는 이제 최근에 좀 쇠질을 시작한 헬린이들이고 네. 저는 요즘 뭐 열심히 3대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한지 한 근데 한 두 달. 저번에 언제였죠? 한 두 달 됐나요, 제가? 네. 두 달 전보다 그러니까 눈빛이 되게 살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맨날 아 언제 끝나 이런 표정으로 있었거든요. 되게 네, 좀 네. 활기차죠. 그리고 막 이게 시험 같은 거 할 때 엔진하면 괜히 눈치 보이는 그런 표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쟤 또 틀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 엔지 잘 안 하는 안 내는데도 이게 딱 이렇게 약간 그게 그런 표정이 있는데 교영 씨가 오면 여기 약간 갈리죠 이렇게. 그렇군요. 아 근데 세지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도끼가 빠졌다 이거군요. 그냥 약간 뭔가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아 그렇군요. 좀 뭐, 긍정적인 기운. 그런 거 있잖아요. 여 무슨 그 여유는 체력에서 오고 뭐 상냥함은 뭐 탄수화물에서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체력이 많이 올라간다 뭔지 뭔가 근력이 요즘 올라오고 있어서 왼쪽 옆에 이제 교영 씨가 앉아 있는 것도 좀 거북한데 정면을 바라보면 벌교가 있습니다. 네. 아 참. 벌교는 이제 일을 하면서. 네. 목질을 하죠. 나무질을. 목질, 네. 내추럴 리프팅을 계속하고 네. 있어요. 업무와 함께 이제 연관을 지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눈둘 데가 없네. 예. 지금 교영 씨는 원래 벤치가 주종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원래 벤치를 100을 넘게 들었었고. 근데 그 세 개를 할 때 네. 데드리프트하고 네. 스쿼트하고 네. 벤치가 벤치 누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게 제일 많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상체를 쓰잖아요. 상체이면 한계가 있는데 이 데드리프트는 전신의 근육을 쓰는 거라. 다리도 쓰고. 네,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난 이건 줄 알았는데 등에 네, 딱 그쵸. 침대 누워가지고. 팔 힘으로 하는 거니까. 아. 교영 씨 지금 현재 벤치가 140. 아 벤치가 140. 누구나 네. 벤치가 제일 적. 네, 제일 적죠. 그렇죠. 벤치가 140이고 스쿼시 210, 데드가 네. 240. 지금 뭐 거의 무슨 사모아인이에요. 근데 그게 춤춰봐. 제일 좋을 때라 네. 거의 근처도 잘 안 가죠. 아 그렇군요. 계속 네. 그때는 완전 리즈 때였군요. 제일 잘할 때. 아니 뭐 막 있어요. 아 오늘 날이다. 오늘 재야겠다. 아 그런 날이 한 날이 있거든요. 아. 그런 날 다친다고는 하는데. 아. 맞아 맞아 욕심부리면 안 돼. 바로 다치겠죠. 네. 그게 내가 제일 많이 든 날인 거지. 그게 내가 제일 많이 드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제일 많이 들 수 있는 무게는 조금 낮고 아, 오늘 될 것 같아 같은 거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위험한 네. 느낌이죠.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좀 보는 것 같고 이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왜 쇠질 얘기를 했냐면 오늘 또 쇠질을 많이 했던 네 우리 데이브 머스테인. 데이브 머스테인도 쇠질 원조죠. 원조. 네 데이브 머스테인도 쇠질 워낙 그 쇠질형 기타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잭와일드라든가 네 그 데이브 머스테인도 그렇고 잭와일드는 옛날에 사실 너무 여리여리해서 자꾸만 게이들이 자기한테 이제 들이대서 내가 이거를 뭔가 이 탈피하기 위해서는 몸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데이브 머스테인도 사실 보면은 운동도 뭐 많이 했지만 일단 워낙에 잘생겼기 때문에 뭐 미중년, 꽃중년 이런 별명들로 많이 불렸고 뭐 태권도도 했었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이제 약쟁이로도 워낙 유명하죠. 예. 약을 뭐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약 처먹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막 마비 오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메가데스를 깼다가 재활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하고 막 하여튼 정말 파란만장한 뭐 아마존강에 가서 악어를 맨손으로 잡고 싶다고 얘기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긴 네, 해요. 네. 약을 너무 많이 했어. 네. 하지만 어쨌든 그 메가데스의 프론트맨으로 사실 뭐 엄청난 메가데스 그 자체죠. 메가데스 그 자체죠. 자체. 뭐 데이브 머스테인 말고 나머지가 계속 바뀌어 나가도 뭐 사람들은 뭐 메가데스는 뭐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래쉬 메탈에서 어떻게 보면 잘린 거잖아요. 그렇죠. 메탈리카에서 데이브 머스테인이 잘린 게 네. 이게 스래쉬 메탈판의 부흥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됐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자기가 뭐 이 새끼들 나 잘라? 몰라? 내가 뭐 너네 잡는다 이러면서 만든 게 이제 뭐 4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래시 메탈 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4대 천왕 메탈리카 그런 구도가 모든 문화에서 되게 발전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1등과 따라가려는 2등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1등 좋아한다 그러면 아 너 메탈리카 좋아해. 그래서 어 맞아 맞아. 약간 그랬잖아요. 뭐랄까. 메탈리카 좋아해. 막 예. 메탈리카 좋대. 엔더 샌드맨이야 막 이런 거. 개성 없는 놈 뭐. 맞아요. 네. 약간 그렇게 되니까 네. 괜히 또 메가데스의 그 데이브 머스테인 뭔가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팔로우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메가데스랑 이제 메탈리카 메가데스 슬레이어 엔슬렉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데이브 머스테인 플라잉 V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또 키코 합니다. 네. 키코 룰레이로 그래서 키코 룰레이로도 이제 브라질 출신의 기타리스트인데 이제 메가데스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데이브 머스테인이랑 키코가 주고받는 그런 플레이들이 뭐 워낙에 이제 뭐 멋있으니까 오늘 메가데스의 두 기타리스트를 연속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플라잉 V이긴 플라잉 V인데 헤드가 익스플로러 헤드예요. 네. 이게 저 이누 씨한테 이렇게 해갖고 안녕하세요. 아 뭐는 딱 잡고 싶게 생겼거든. 이 하키 이 하키 스틱 헤드가 제가 원래 그 시그니처 두 대 나왔을 때 한 대는 헤드를 이걸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 하지. 네. 근데 이거 헤드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약간 언월도 네. 같은 느낌도 네. 있고 어, 너무 합니다. 그 메탈스러운 게 좀 많이 가미돼서 약간 좀 가벼운 하드로크여서 저희는 그 데이브 네. 머스테인이란 글자만 없으면 이거 그렇게 메탈릭하지 않아요. 네. 뭐 은근 색깔도 좀 둥글둥글하지 않나요? 색깔도 네. 좀 이게 좀 좀 쇠색인데 세멘색 아니야? 세멘? 세멘 버스터 아닙니까? 약간 그래서 이거를 아, 할 걸 그랬네라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할 걸 그랬네 그렇게 네. 색깔만 쇠색 아니면 될 쇠맨색 네. 아니면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데이브 머스테인 플라잉 V EXP 모델이고요. 396만 원이에요. Made in USA 전장 112cm 무게는 3.15kg로 생긴 거에 비해서는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는 40 두께는 41mm, 12 프레트 뒤뜰에는 80mm고요.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에 그로브 미니 로토매틱 키드니 버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프텍 너트의 너트 너비는 43.053mm. 에보니 지판에 컴파운드 지판 곡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판 곡률이 컴파운드라고 써 있고 상세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12에서 16 예, 그 1 확률이 그... 가장 높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지금 스캔하고 계세요. 네. 12인치에서 12인치 16인치. 네. 305mm에서 406mm 반지름. 이건 네. 이렇게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다. 데이브 머스테인. 멋있습니다. 데이브 머스테인의 그 실루엣이 네.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데이브 머스테인 시그니처 세이머 던건 스래쉬 팩터 세트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원톤 커스텀 데이브 머스테인 와이어링의 3웨이 픽업 셀렉터, 내쉬빌 튜노매틱 스탑바 텔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뭐 이 데이브 머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거를 안 쓰죠. 네, 워낙에 이제 리프 위주의 네, 전공법 리듬 기타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거 트윈 리볼브 리뷰 뺄까 봐요. 근데 이게 미디엄 전보인데 전보 같은데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아닌가? 아까 치면서도 메탈 기타 치곤 되게 낮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뭐. 근데 여기 뭐 일단 스펙표 상에는 미디엄 전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피코 볼륨이고 이게 뒤피코 볼륨이죠. 네, 네. 네. 리버스 되어 있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 데이브 머스테인은. 아이씨, 기분 이게 잘 껴줘야 되는데 너무 높아요 의자가. 그렇군요. 엄청 우렁차네요 기타.
마샬 바꿔볼까요? 네. 이게 좀 근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안 좋아할 소리인데. 네. 아 이게 세게. 어우 조금만 세도 빡빡해. 빡빡해. 진짜 세다. 어우. 그렇게 세게 안 쳤거든요. 프랭크 네. 0.3인데. F한테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저거 해볼게요. 기름기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기름기 하나도 없고 그냥 힘으로. 네 맞아요.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소리긴 해요. 자 마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데이브 머스테인이 딱. 일단 끄고 들어볼게요. 마샬 게임만. 네. 네. 끄고. 와. 마샬로만 이런 사운드가 나와요. 아, 근데 엄청 그 크런치향이 엄청 좋은데요. 네. 와 느낌 진짜 좋습니다. 와. 살짝 부스트 해볼까요? 네. 강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옆에서, 메이킹 한번. 네, 옆에서 보는데 진짜 최적화돼 있네요. 네. 프라이머가 착 붙어. 그래, 착 치는 데. 어, 착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네. 밟아줘야 되겠죠. 네. 고속. 자 클린턴 그래. 한번 살짝. 아우 클린턴. 클린턴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홀리워. 홀리워. 홀리워 듣고 네.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딱 적합한 진짜 적합한 아주, 기타로 친 것 같아요. 그렇죠. 홀리워 원곡 홀리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 홀리워 토네이도 오브 소울 엄청 많이 쳤잖아요. 네. 이거 그냥 되겠지 하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한 3년 안 치니까 이거를 까먹을 리는 없을 거. 그러니까 거의 플레잉도 곡만큼 쳤는데. 네. 그거 생각도 안 나고 토네이도 오브 소울은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치니까. 그러니까. 되게 월화수목 엄청 열심히 하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준비를 또 빡세게 하셨군요. 좋습니다. 이거 안 하면 바로 떨어져. 그럼요. 네. 옛날에 되던 것들 안 되는 게 뭐 얼마나 많은 건데요. 뭐 나도 파비앤더슨 되세요? 아니요. 파비앤더슨은 무슨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그 뭐랄까 이게 깁슨인데도 불구하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바싹 마른 장작이 잘 탄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탔죠. 네. 네. 제 기름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깁슨들이 다 기름기가 없어요. 와, 진짜 내가 딱 갖고 싶은 그 느낌인데 시그네처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이거 그 데이브 머스테인이지. 그렇죠.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그냥 데이브 머스테인이지. 알겠습니다. 그게 한 줄평이었군요. 데이브 머스테인 자체가 기름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경질적이고 사람이. 그렇죠. 약하면서 기름이 다 빠졌죠. 네. 약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 사진 보니까 조금 사람 인간적인 얼굴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그 약이나 술을 못 버티는 거야. 아. 줄이자. 아 그렇죠. 몸이 이제 네. 그쵸 너무 많이 뭐 혹사를 시켰으니까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되게 뮤트가 안 되잖아요. 뮤트가 뭐 안 되고 다 안 되겠네요. 아, 되게 옹졸해 느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플라잉 V 근본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본 시그니처. 네. 플라잉 V를 쓰는 아티스트 그 중에 또 이렇게 그냥 뭔가 근본에 가까운 네. 네, 플라잉 V가 많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규영씨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네. 78점입니다. 네, 규영씨는 이제 스쿼드하고 무관하게 자기가 그냥 100점 만점으로 주고 싶은 점수를 네. 주시는 거고요. 네 저희는 스쿼드 발표하도록 어릴 때도 하겠습니다. 보면 되게 좋은 문화인데 깍두기 얘는 좀 모자라고 네. 애는 모자라 애는 착해 네. 약간 이거잖아. 막 왕따 안 시키고 맞아요. 어떻게든 데리고 문화죠. 놀려고 하는 문화잖아요. 아니 그 친구는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 평균은 76.5 깍두기 점수는 78입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플라잉 V가 채봤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키코로 갑니다. 키코 룰레이로 멋진 키코
키코 SP, 키코 SP3. 예. 어 이건 근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바네즈라 61만 4천 원입니다. 차이바네즈가 있어요? 어, 차이바네즈. 네. 아주 저렴하네요. 그리고 나 중국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나도.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또 자이바네즈. 자이바네즈 재팬. 네. 네. 일체 재팬. 네. 일체 재팬. 차이바네즈, 자이바네즈 순서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